소액결제현금화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휴대폰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현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함에 많은 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해주는 업체마다 수수료는 천차만별이고 간혹 가다가 정식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진행할 경우 입금까지 못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소액결제현금화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과 최저 수수료로 진행하는 꿀팁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시청 후 손해 없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소액결제현금화는 한도를 이용해 모바일 상품권 결제를 하고 이걸 다시 되판매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리하게 현금 마련이 가능하기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이에 따라 소액결제현금화 업체가 무수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때 매입결제 수수료를 업체 측에서 정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책정하는 불법업체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법업체를 많이 접하게 되고 피해를 보게 돼서 소액결제현금화에 대한 인식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 시청 후 수수료 피해 방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소액결제현금화 업체는 1세대로 생겨난 업체로서 정식 등록되어 진행 상황을 투명히 공개하고 모바일 전용 상품권으로 안전하게 진행을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곳은 공식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며 연중무휴 24시간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급한 상황 언제든 편히 문의하여 써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정식 등록된 업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화 상담 및 카카오톡 상담 중에 편한 것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담원이 배정되어 진행 과정을 모두 설명해 주시고 본인 한도 내에서 진행을 도와주시는데요. 이 과정이 보통 5분에서 10분 내 모두 되기 때문에 빠르게 써볼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현금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구성 댓글에 공식 홈페이지 링크 남겨놓을 테니 방문하셔서 안전하고 빠르게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